주니어 월드컵 8라운드 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두 명의 선수가 맞고 있습니다. 타이거 존슨과 조나단 몬트렐 선수입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납니다. 9살이 더 많은 몬트렐 선수고요. 신장과 리치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타이거 존슨 8전 8승 5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나단 몬트렐 선수 16전 15승 1패 10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좀 신경을 쓰는 몬트렐 모습이고요. 어퍼! 오! 짧게 돌려주는 존슨. 자, 순간적으로 열린 앞면에 클린 히트를 적중을 시켰어요. 네. 뒷선으로 다시 왼손. 원투 들어갑니다. 몰아붙습니다. 타이거 존슨 기회를 잡았습니다. 좀 뒤로 빠져나오고 있는 몬트렐 열을 한번 부려보는군요. 아, 임팩트가 있네요. 예. 하지만 이 몬트렐도 15승 중에 10KO승을 기록할 정도로 펀치력은 검증이 된 선수예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존슨 선수가 저렇게 풀악셀을 밟을 때가 있는데 그때의 스피드가 정말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10초 안쪽 1라운드. 1라운드 끝났습니다. 몬트렐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쫓아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몬트렐 선수는 본인도 알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은 포인트로 봤을 때는 본인이 불리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그 한 시점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승부를 걸자니 상대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얼굴이 지금 많이 벌게진 몬트렐이에요. 그렇네요. 아, 제비 칼날 같습니다. 원투 그리고 왼손. 아, 약간 미소를 띄어보는 몬트렐인데요. 몬트렐도 반격합니다. 1라운드 10초. 네, 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연타 바디 노려줍니다. 몬트렐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일단은 3라운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보다는 이번 라운드에 좀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네요. 미세하긴 합니다만 그 미세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3라운드고요. 자, 타이거 존슨이 계속 어쨌든 들어와주기 때문에 몬트렐이 그런 그 빈 곳을 잘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뒷선 들어갑니다. 왼손! 글쎄요, 약간의 여유를 버리고 있는 몬트렐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리프트를 앞면에 제대로 얻어맞고 네. 괜찮다는 그런 모션은 취해봤는데 괜찮지 않기 때문에 저런 모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오. 왼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타이거 존슨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발이 좋았어요, 오른손. 자, 앞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존슨의 펀치가 이제 복부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잭 던지고 바디 연타 들어갑니다. 타이거 존슨. 일단 거리를 좁힌 다음에 승부를 걸어보는 존슨인데요. 네. 3라운드 10초. 큰 펀치를 한번 내봤던 몬트렐. 왼손 바디. 3라운드 끝났습니다. 펀치가 좋을 궤적도 커지고 있는 몬트렐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 어퍼 들어갔어요. 왼손 맞았거든요. 턱 쪽에 그 다시 그렇죠. 왼손 저 앞손이 오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타이거 존슨은 이번에도 왼손 마무리도 레프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 이번에 오른손 자, 잘 버텨내고 있는 몬트렐이에요. 어퍼 원투 그리고 오, 왼손 좋아요. 짧게 자 지금은 몬트렐 흔들렸어요. 예. 오늘 왼손 특히나 좋습니다. 존슨 자 원투 이후에 뻗어지는 콤비네이션 후에 레프트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예. 찬스예요. 또 한번 왼손 걸렸습니다 하면 자 또 턱이 돌아간 몬트렐인데요. 네.
그 오른쪽 이마 쪽에도 출혈이 있는 몬트렉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연속 펀치 안면 쪽에 마구마구 꽂힙니다. 잽을 던지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몬트렉. 또 안면 열려요. 이번에 왼손에 걸립니다. 자, 그 존슨의 레프트에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아, 피를 닦으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몬트렉 선수인데요. 몰리고 있는 와중에 부상까지 당하고 악전 고투를 펼치고 있네요. 5라운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리프트가 이번 라운드에는 정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왼손 걸렸습니다. 자, 아파. 왼손에 대한 그 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몬트렉 선수거든요. 자, 뭐라고 했습니다. 발이 기회를 잡았어요. 자, 뭐 타이거 존슨은 결정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상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고 그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발이 원투 오른손 발이 좋았습니다. 존슨 밀어냅니다. 자, 거리를 좁히는 몬트렉에게 바디로 돌려줍니다. 경기 끝나면 몬트렉은 여기저기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경기를 어떻게 치렀는지조차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심의 그 몬트렉 내뻗는 컨비네이션은 전부 빗나가고 있어요. 오늘 몬트렉 선수의 클리니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에. 예. 오른손! 자, 존슨 여기서는 좀 더 몰아붙여야 돼요. 예. 지금 우열은 확실히 가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력을 좀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이랬는데 경기를 끝내지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바디 뒤로 빠져가는 몬트렉.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존슨이에요. 상대는 지금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디 언타. 6라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발이 들어갈 때 6라운드 종료. 아, 몬트렉 투지가 좋아요. 네.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몬트렉 몸싸움을 좀 벌여봅니다. 왼손 짧게. 자, 타이거 존슨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 거리 이상 웬만하면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수비 거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연타 좋습니다. 코미네이션 원투. 지금 타이거 존슨의 펀치를 여러 차례 히트를 당했는데도 네. 몬트렉이 어떤 그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의 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저 정도 펀치는 내가 충분히 좀 흡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일단 상대에게 겁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본인도 사실 프로에서 전적만 놓고 보면 KO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싱은 모릅니다. 예. 뭔가 어쨌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몬트렉이에요. 네. 경기적으로 저렇게 말 많이 하는 선수도 좀 보기 드문데요.
이번에도 왼손 맞았죠. 자, 크로스 타이밍에서의 레프트인데, 자, 별일 없다는 듯이 버텨내고 있는 몬트레일입니다. 저게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괜찮아서 버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대단합니다 몬트레일 선수도요. 일단은 타이거 존슨의 펀치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저런 정도의 타격을 가했다면 상대가 뭐 다운이나 데미지, 그로기 이런 순간이 와야 되는데, 예, 그렇진 않고 있어요. 7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7라운드 끝났습니다. 파고들어서 바디를 두드려 봅니다 몬트레일. 좁은 공간에 쇼플로우. 그렇죠, 용감하게 지금 파고드는 몬트레일인데요. 그다음에 끈적끈적한 부위가 이제 떨어지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좁은 공간에 주고 받습니다. 밀어붙이는 몬트레일. 확실히 좀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고 압박을 합니다. 자, 태그 존슨이 그 정도 공격을 했으면 상대가 기세가 꺾여야 되는데, 네, 왜 이래 지금 더 달라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왼손. 몬트레일 저렇게 들어와 줄 때 타이거 존슨은 참 좋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존슨입니다. 아, 존슨도 지금 몇 대 맞았어요. 자, 오히려 지금 공격을 허용하는 존슨이에요. 예.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터프한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예. 아, 연속 콤비네이션 좋습니다. 아, 이런 모습을 몬트레일이 지금 초반부터 보여줬다면, 예,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을지 몰랐을 텐데요. 다시 거리를 좁힙니다. 바디. 바디 헌터. 원투. 다시 원투. 오, 개의치 않고 반격하는 몬트레일이에요. 왼손. 야, 역시 원투 좋았습니다. 타이거 존슨. 바디. 다시 바디 오른손. 하지만 견디는 몬트레일이고요. 아, 대단하네요 몬트레일. 정말 많은 펀치를 허용하고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마이크 타이슨과 경기라는 선수들은 1, 2라운드 해보고 나면 눈이 풀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기가 꺾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몬트레일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을 타고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8라운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Antoine Bell, David DeYoung and Tony Martin all have the bout 80 to 72. All in favor of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타이거 존슨의 이름이 불립니다. 80대 72, 세 명의 심판이 모든 라운드에서 타이거 존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뭔가 불만 많던 그 몬트레일도 박수를 쳐주고 있고요. 인정을 하는군요. 하지만 존슨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해요. 그렇네요. 예.